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바람도 강한 가운데 낮에도 최고 23도 안팎에 그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0월과 함께 본격적으로 기온이 내려갑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4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해서요. 낮 기온도 오늘은 22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와 쌀쌀하니까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울릉도와 독도에는 모레까지 순간풍속 시속 9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경북 남부 동해안에도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어 강한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점검 및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기온도 낮고 바람도 강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철길숲에는 불의 정원이라는 관광 명소가 있는데요. 공사 중 나온 가스에 불이 붙어 계속 타는 것인데 7년 6개월 만에 그 불꽃이 꺼졌습니다. 시민들은 불이 꺼져 안타까워하고 있고 포항시는 불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남부선 철로를 걷어내고 만든 포항 철길숲입니다. 도심 산책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24시간 연중 불꽃이 타오르는 불의 공원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공사 과정에서 나온 천연가스에 불이 붙어 타올랐고 지난 2019년 공원으로 꾸며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7년 6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불꽃이 꺼진 뒤 다시 붙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포항의 상징 불꽃이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여기 한 번씩 불멍 때리고 부모님이랑도 와서 구경하고 했었는데 꺼졌다니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불의 정원에 꺼진 불꽃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시민 의견도 나왔습니다. 폈으면 좋겠어요. 이 공원 자체 이름이 이제 불의 그 공원이니까 그에 걸맞게 불이 계속 이렇게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포항시는 가스가 고갈돼 불은 꺼졌지만 아직도 적은 양이지만 가스가 배출되고 있어 다시 불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지만은 불 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물을 우리가 설치를 한다라면 큰 불꽃은 아니더라도 불꽃의 상징성이 있는. 포항시는 불의 정원이 관광 명소 역할을 해왔다며 가스를 주입하거나 전기 형태로 불꽃을 일으키는 재점화 방안 등 다양한 형태로 불꽃을 표현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저출생과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경북도 내 6개 시군에 산부인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는 전국에 모두 23곳이며 경북은 울릉과 청송, 영양, 고령, 성주, 봉화 등 6곳으로 강원도와 함께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은 출생아 수 감소율도 다른 곳보다 큰 것으로 조사돼 열악한 의료 서비스가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큰 의료 격차, 이미 다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경북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의료 불균형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면 그나마 낫겠습니다만, 전문의 현황을 봤더니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전문의는 9만 7천여 명으로 2019년보다 13.4% 늘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더한 수도권은 5년간 전문의 증가율이 13.4%로 비수도권 7.3%보다 2배 가까이 컸습니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경북이 가장 심각합니다. 5년 동안 늘어난 전문의는 55명, 증가율 1.7%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에 그쳤습니다. 대구는 12.2%로 세종을 제외하고는 비수도권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진료 과목별로 보면 경북은 26개 과 가운데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 등 12개 과에서 전문의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며 의료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개 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고 3개 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역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의사들마저 환자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의료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의료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심각한 의정 갈등을 빚으면서 지역의 의료 공백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 숫자 늘리기보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 간 균형 잡힌 의료 정책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올해 2월 시작된 의정 갈등의 여파로 국내 병원의 임상시험과 연구 건수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262건이었던 임상시험 승인 수는 2분기 236건, 3분기 223건으로 3분기 연속 줄었으며 올해 2분기 임상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3분기는 10.8% 감소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연구 교수들이 응급실로 차출되는 등 R&D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면서 경북에서도 다양한 가을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막 닷새째를 맞은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낙동강변 탈춤 공연장에는 오전부터 국내외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이번 축제에서도 단연 인기입니다. 탈놀이 뒤에 숨겨진 양반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해악은 시대를 넘어 지금 관객에게도 큰 웃음을 선사합니다. 우리 아이랑 같이 와서 안동의 전통 놀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이 자리에 오니까 옛날 기억도 나고 좋습니다. 흥겨운 마음도 많이 들고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곳은 축제장에 마련된 마스크 체인지 존인데요. 이렇게 게임을 통해 얻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축제장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색다른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백종원 대표의 더번 코리아가 직접 개발한 특색 있는 음식까지 더해지며 축제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에서 먹었을 때는 항상 비슷한 음식과 비싼 가격 그리고 위생 부분도 참 신경이 쓰였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탈춤 축제 개막 나흘 만에 방문객 수는 벌써 60만 명을 돌파했고 당초 목표로 잡았던 120만 명도 훌쩍 넘어설 걸로 기대됩니다. 역대 가장 많은 해외 단체의 공연단들이 참가를 하고 또 백종원전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탈춤 축제 먹거리들이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서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탈춤 축제를 시작으로 10월 내내 경북에서 다양한 가을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이 태평성대 경상가면공원 일원에서 개막합니다. 2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상주 모자 세계를 휘감다라는 주제로 모자 댄스 경연 대회와 모돌이 게임 등 모자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진행됩니다.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 역시 오는 금요일 개막하고 영주 풍기 인삼 축제와 영주 무섬 외나무 다리 축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최됩니다. 또 영양 수비 능이버섯 축제와 문경 사과 축제, 청송 사과 축제도 이어지며 관광객 맞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주시가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황남동 고분군 일원에서 경주 황금정원 나들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내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주재 정원과 도시 농업 정원을 비롯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꾸민 시민 참여 정원이 마련됐습니다. 또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는 버스킹과 식물을 심어서 가져갈 수 있는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는 드론 라이트쇼도 펼쳐집니다. 경상북도는 재난형 가축질병 위험 시기인 겨울철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질병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활동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가축 밀집단지를 대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에 대한 정밀검사와 행정명령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22개 시군 등과 함께 기존 운영 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럼피스킨 가축 방역 상황실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방역을 추가해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가 드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쇼를 상설 공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아트쇼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경주시는 신라예술제 개막식에 300대의 드론을 활용한 아트쇼를 벌였고 주요 야간 행사에 맞춰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드론을 500대 규모로 늘리고 오는 2026년부터 드론 미디어 아트쇼를 상설 공연에 관광 자원화할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북상 중인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상황 판단 회의를 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는 옹벽과 맨홀, 배수 펌프장 등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공사장과 농작물, 수산시설 등의 태풍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태풍 끄라톤은 대만을 통과하면서 세력이 점차 약화돼 우리나라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나무가 경북에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나무는 305만여 그루입니다. 이 가운데 경북은 123만 7천여 그루로 40%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경남 69만여 그루의 두 배 가까이가 많아 가장 심각합니다. 10월과 함께 본격적으로 기온이 내려갑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4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해서요. 낮 기온도 오늘은 22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와 쌀쌀하니까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울릉도와 독도에는 모레까지 순간풍속 시속 9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시설물 점검 및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공기질도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4도, 김천은 8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2도, 김천도 22도 예상됩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은 10도, 봉화는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2도, 봉화는 20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울진의 기온은 13도, 포항은 15도로 시작해 낮에는 울진 20도, 포항 21도 전망됩니다. 개천절인 내일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기온도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